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소개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와 신난다 하는 여름방학이 찾아오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어디를 가야 우리 아이들이 유익하고 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실 텐데요. 그런 고민을 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고장에 있는 이천 농업 테마공원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지금 저와 함께 출발해보시죠. 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유익함 두 가지를 동시에 안겨주고 싶다면 이곳을 놓치면 안 될 텐데요. 지난 2013년 문을 연 농업 테마공원입니다. 휴식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과 이천 지역의 농산물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담당자님, 이곳 이천 농업 테마공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 이천 농업 테마공원은 이천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잊혀져가는 농촌 문화와 그다음에 이제 농경 문화에 대한 것들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또한 이게 삶이 또 각박하지 않습니까? 이런 삶에서 또 쉬어가면서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쌀문화 전시관입니다. 이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쌀이죠. 이곳에서는 쌀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겠죠? 특히 이천 지역의 쌀이 왜 유명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요, 왜 이천 쌀, 이천 쌀 하는지 아세요? 제가 쭉 둘러보고 알아보니까요, 성종이 잠깐 이천에 들렀을 때 이천 쌀로 지은 밥을 한번 드셔보셨는데 너무 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진상미로 사용이 됐던 쌀이 바로 이천 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천 쌀이 유명한가 봐요. 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농경유물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변천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소금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곳에서 제 눈에 띈 곳이 있습니다. 쌀 자판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선생님, 제가 전시관을 쭉 둘러봤는데요. 네.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보시면은 쌀 자판기가 있어요. 이건 왜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있는 쌀 자판기는 이천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것과 동시에 방문하신 방문객 여러분께서 직접 도정을 체험해 보시고 가지고 가실 수 있게 그렇게 돼서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몸에 가장 좋다는, 저는 그럼 5분도로 한번 쌀을 가져가 볼게요. 입맛에 맞게 쌀을 도정해 갈 수 있다고 하니 이용해 보지 않을 수 없겠죠. 짠! 이렇게 전시관 안에서 즉석으로 이렇게 도정한 쌀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쌀이면 밥이잖아요. 한국인은 밥주의입니다, 여러분. 옆쪽으로 가면요, 이렇게 직접 도정한 쌀로 가마솥밥을 먹을 수 있대요. 저 너무 배고프거든요. 얼른 가보도록 할게요. 쌀만 도정하고 만다면 뭔가 아쉬움이 남을 텐데요. 이곳에서는 가마솥밥 짓기와 가마솥 비빔밥을 맛볼 수 있는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이곳에서는 명인이 가마솥에 밥을 짓는데요. 명인의 정성으로 드디어 완성된 밥. 가마솥에 갓 지은 밥맛이 어떨지 궁금하시죠? 뜨거! 저기 사람도 뭉쳤어. 이거 입안에서 밥알이 그냥 탱글탱글하게 그냥 툭툭툭 터지는 게, 진짜 이래서 이천 쌀이 진짜 맛있다고 하나 봐요. 진짜 맛있네. 이게 가마솥 비빔밥 잡수러 많이 들어오세요. 이곳에서는 갓 지은 가마솥밥에 농업 테마공원에서 직접 재배한 열무를 이용해 만든 비빔밥을 맛볼 수 있는데요. 주말이면 가마솥 비빔밥을 맛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천 쌀밥으로 만든 비빔밥을 드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저 테마공원 홍보도 되고 이천 쌀 홍보도 되고 겸해서 아마 이거 시에서 이제 추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천 쌀로 만든 가마솥밥, 옛날의 맛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참 밥맛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한번 맛보러 오세요. 가마솥 비빔밥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우리 아버님이 왜 먹어봐야지만 안다고 하시는 이유를 제가 딱 먹는 순간 알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안 들어갔잖아요. 정말 밥에다가 기름에다가 들기름에다가 열무 그리고 고추장 이렇게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입안에 탁 넣는 순간 탁탁탁탁 땡기는 게, 아, 이래서 이천 쌀밥이 진짜 맛있는 거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 꼭 드셔보세요. 이거는 먹어봐야지만 아는 맛입니다, 여러분. 가마솥 비빔밥으로 배도 채우고 또다시 구경에 나섰습니다. 이곳에서는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데요. 도시에서는 보지 못할 농촌의 풍경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제 발걸음을 사로잡는 곳이 있는데요. 방울토마토며 수박, 오이, 고추, 허브 등 없는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 제가 네네. 이렇게 체험 경작지를 쭉 둘러보니까요. 네. 진짜 많은 종류의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총 몇 가지 정도 되나요? 지금 옥수수와 감자 아니면 고구마처럼 아이들 체험을 위해서 준비된 그 농작물 포함해서 대략 30여 종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작물 중에는 벽과작물들로 이제 조나 수수, 옥수수 이런 것들도 같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그러면 혹시 시기별로 저희가 재배할 수 있는 작물들은 이제 체험을 좀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시기별로 체험할 수 있는 작물들은 그 재배 시기에 맞춰서 오시게 되면 직접 체험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파종할 때도 와서 직접 파종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농작물 수확 체험뿐 아니라 농업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알 수 있는데요. 체험도 하고 우리나라의 농업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아이들에게 우리 쌀의 소중함까지 함께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연 속에서 역사와 체험을 느끼게 하고 싶다면 이곳 농업테마공원으로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